안녕하세요. 물마루 공방의 김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퍼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카드 지갑인데요. 열어보시면 지퍼가 달려있고 뒤쪽으로 카드나 명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재단 가죽과 지퍼 슬라이드, 바늘 2개, 실, 라이터와 가위, 그리고 단면 마감재와 양면 테이프 준비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퍼 창에 이 부분이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지퍼 창에 단면 마감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단면 마감재를 바르실 때는 이렇게 바로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면봉이나 작은 작대로만 이렇게 바르셔도 됩니다. 우선 이렇게 바르시고 그대로 말려주실게요. 자, 단면 마감재가 모두 건조되었습니다. 완전히 건조되었으면 지퍼를 부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퍼에 양면 테이프를 양쪽 가장자리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쪽도 가장자리에 지퍼를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슬라이드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우선 이쪽에 실이 너덜너덜한 부분을 라이터로 해주시고, 마감해주시고, 뾰족한 부분이 아니고 이쪽을 뜯어서 지퍼 머리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머리가 끼었죠? 이제 지퍼창 있는 부분에 붙여줄 텐데, 한쪽 양면 테이프만 떼고,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퍼창 중앙에 오도록 잘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격이, 위아래 간격이 딱 맞도록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지퍼를 붙이고 뒤돌렸을 때 중앙에 올수 있도록 양쪽 끝에 비슷하게 남도록 중앙에 오도록 하고 이쪽에 양면 테이프를 떼주시고 반대쪽과 간격이 같도록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지퍼 부착이 됐고요. 이제 이쪽에 바느질을 할 텐데 바느질은 항상 내가 바느질 하고자 하는 부위에 4배 길이만큼 실을 빼주세요. 자, 패키지에는 1번과 2번 실이 있을 텐데 1번 실을 이용해 주세요. 바느질하는 길이의 4배. 둘, 셋, 넷. 잘라주고 이제 바늘 실 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 귀에 실을 넣어주시고
바늘 길이의 두 배 길이만큼 실을 빼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실 중간을 바늘이 통과하도록 최대한 중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자, 짧은 쪽 실을 잡고 한 번 더 중간을 통과해 주시고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했었으면 긴 실을 잡아당기고 짧은 실을 끝까지 뒤로 잡아당기고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대쪽에도 똑같이 실을 꿰어볼게요. 바늘에 바늘 귀에 실을 넣고 바늘 길이의 두 배만큼 실을 빼주십니다. 그리고 바늘이 실의 중간을 통과. 이렇게 한 번 더 바늘이 실의 중간을 통과. 그리고 한 번 더 바늘이 실의 중간을 통과. 이렇게 자, 긴 실을 당겨주고 짧은 실을 당겨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시작할 텐데요. 바느질의 시작은 한쪽 모서리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딱 첫 번째 구멍을 넣어주고 이렇게 바늘 꼽아주고 다른 바늘을 같이 잡고 이렇게 같이 잡고 실을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실을 가운데에 가죽이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가죽의 앞면과 뒷면에 실이 한 가닥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면에서 먼저 출발할게요. 앞면에서 한 칸 앞으로 진행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한 칸 앞으로 진행해주고 뒤를 돌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지퍼를 물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퍼가 빠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퍼를 물고 있지 않으면 지퍼를 떼서 다시 부착해 주세요. 자, 이제 뒷면에 있는 바늘이 한 칸 앞으로 갔을 텐데 지퍼 때문에 타공점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당겨 주시고 실이 나왔던 그 위치로 같이 꾹 찔러서 앞면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같은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땀이 완성됐죠? 다시 한 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바늘을 잘 안 보입니다. 한 땀 앞으로 가서 꼭 집어 넣으면 이번에는 뒷면에 지퍼 이빨 사이로 나오죠? 이렇게 이빨 사이로 나오면 바늘을 떼주고 지퍼가 빠지지 않도록 지금 한 칸 앞으로 간 애를 한 칸 뒤로 가지고 이렇게 한 칸 뒤로 가서 두 번 정도 감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 칸 뒤로 가고 다시 한 칸 앞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엔 뒤쪽에 있는 바늘이, 뒤쪽에 있는 실이 한 칸 앞으로 이 실이 나와 있는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실이 놓여 있는 같은 구멍으로 쏙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꽉 한번 잡아당겨 주시고 보시면 여기는 한 땀이 실이 한 개지만 한 가닥이지만 여기는 두 가닥이에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 가닥을 두른 거예요. 자, 한 번 더 앞으로 앞면에 있는 실이 한 번 더 앞으로 갈 겁니다. 한 땀 앞으로. 네,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한 칸 앞으로 가주시고 여기 뒤돌아보시면 여기도 지퍼 2를 지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두 번 감아줄게요. 이렇게 나오고 한번 되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실이 한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뒷면에 있는 실이 한 칸 앞으로 가줄게요. 한 칸 앞으로 가주면 이렇게 타공점을 찾아왔죠? 자, 이제는 그냥 쭉쭉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칸 앞으로 가주고 뒤돌려 보시면 한 칸 뒤에 있는 아이가 다시 한 칸 앞으로, 한 칸 앞에는 실이 이미 나와 있죠? 그 구멍으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구멍으로, 이 실이 이미 나와 있는 이 구멍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윗면에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돌려보시면 한 칸 뒤에 있는 아이가 다 지퍼를 다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퍼가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같은 구멍으로 나와주고, 다시 한 칸 앞으로 가주고, 뒷면의 아이가 같은 구멍으로 나와주고, 이렇게. 다시 한 칸 앞으로. 그리고 뒤에서 한 칸 뒤에 있는 아이가 한 칸 앞으로. 그러면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끝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자, 또다시 모서리죠? 모서리에서 한 칸 앞으로 가주시고, 또 뒤에서 한 칸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지퍼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맞물려야 된다는 거. 다시 한 칸 앞으로 가면 지퍼 이빨 중간으로 나오죠? 그러면 한 칸 뒤로 가서 한 번 더, 같은 자리 한 번 더 단단하게 감아줄게요. 이렇게 한 번 더 단단하게 이 부분을 단단하게 감아주시고, 뒷면에 있는 아이가, 뒷면에 있는 바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올게요. 그리고 한 칸 앞으로 가지고 여기서 또 지퍼 이빨 단단하게 한 번 더 감아주고, 한 칸 뒤로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단단하게 감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있는 바늘이 앞면으로 가지고 꽉 잡아주고, 이 부분에 단단하게 두 번씩 감아주셔야, 이 부분이 단단하게 두 번씩 감아주셔야 나중에 지퍼를 사용해도 빠지지 않아요. 자, 이제 다시 여기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자, 바느질을 끝까지 다 하셨으면 앞면에 실이 하나 나와 있고 뒷면에 실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바느질을 끝까지 다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가죽공예 바느질이 완성되고 나면 마무리는 매듭으로 짓지 않고 불로 지져서 녹여가지고, 실을 녹여서 매듭 짓거든요. 마무리 짓거든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아무래도 겉에다가 하면 보기 싫으니까 이 겉면에 있는 실을, 바늘을 한 칸 뒤로 가주실게요. 한 칸 뒤로 가서 안쪽에 모두 실이 오도록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위로 한 2,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자르고, 이 정도 간격이 남죠? 이 정도? 이 정도 길이가 나오면
나오면 라이터로 불을 직접 갖다 대지 마시고 천천히 가까이 가면 실이 녹아요. 그때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퍼창 바느질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할 텐데요. 조립은 이렇게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실과 바늘을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타공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타공점이 보이시는데 여기 중간에 타공이 간격이 넓은 부분이 접히는 부분. 여기 또 보시면 잘 가다가 이렇게 타공이 넓은 부분이 접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바느질 할 거예요. 한 여기는 바느질 부분이 짧기 때문에 실은 이 바느질 부분 길이에 5배 정도로 실 길이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 길이의 5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바느질 할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시고 전에 썼던 실은 잘라서 버리고 자 바늘에 실을 깨보도록 할게요. 바늘 귀에 실을 끼우고 바늘 길이의 2배 길이만큼 바늘을 빼주십니다.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으로 실 중간을 이렇게 관통해 주세요. 이렇게 관통해 주세요. 그리고 짧은 부분에 잡고 한 번 더 관통해 주시고 가장 중간을 이렇게 관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 더 관통할게요. 한 번 더 실 중앙을 바늘이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긴 실을 잡아당기고 짧은 실을 긴 실 방향으로 끝까지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요. 반대쪽도 바늘 귀에 실을 끼우시고 이렇게 바늘 길이의 2배 길이만큼 빼주시고 실 중간을 바늘을 콕 찔러서 관통시켜 주시고 짧은 쪽 실을 잡고 한 번 더 다시 짧은 쪽 실을 잡고 한 번 더 중앙을 관통시켜 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되죠?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긴 실을 바늘 귀 쪽에 긴 실을 잡아 당겨 주시고 짧은 실을 긴 실 방향으로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볼게요. 바느질은 이렇게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 접히는 부분, 간격이 넓은 부분의 가장 아래쪽에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 중간 부분의 가장 아래쪽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쪽에 끼우시고 하면 이렇게 가죽 세 장을 바늘이 끼었어요. 이렇게 바느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바늘을 같이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실 가운데 바늘이 가죽이 가게끔 해주세요. 자, 이제 똑같이 이제는 앞으로 바느질 쭉쭉 해주실 건데요. 겉면을 위로 하게 하고 겉면에 있는 실이 한 칸 앞으로, 중간도 한 칸 앞으로, 마지막도 한 칸 앞으로 이렇게 가죽 세 장을 껴줄 겁니다. 해주시고 뒤에서도 한 칸 앞으로 이렇게 세 장
하고 세 개를 연결하는 하고 있으니까 꼭 당겨서 고정시켜 주시고 잡아 주시고 다시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또한칸 앞으로 가죽 세장 같이 들어가고요. 쭉 당겨 주시고 세개 당겨 주셔야 돼요. 세 장이 모두 합쳐져야 되니까 벌어지면 안 되겠죠? 다시 여기서도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가죽 세 장을 같이 바느질 해주십니다. 마지막에 당겨주시고 다시 겉면에서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세 장을 같이 연결해주시고 당겨주시고 세게 당겨주시고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당겨주시고. 끝까지 바느질 할게요. 자, 여기까지 바느질 완성하셨죠? 이렇게 세게 당겨주시고. 다 완성하고 나서 보시면 뒷면에 한 땀이 남아있어요. 한땀 남아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안쪽 면에는 땀이 다 끝났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이대로 마감을 하면 얘가 이렇게 팔랑팔랑 벌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쪽 면 세게 한번 당겨주시고 안쪽 면에 있는 실을 이렇게 뒤로 한번 보내줄게요. 이렇게 뒤로 보내주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겉면에 있는 아이가 한땀 앞으로 가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끝까지 다 왔고, 이렇게 한번 휘감아지죠? 자, 그러면 여기 안쪽 면에 있는 가장 마지막 이 실을 한땀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뒤쪽에서는 한땀 아래로 내려왔죠? 근데 카드 지갑을 닫았을 때 이쪽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위니까 이거를 한땀더 뒤로 보내줄게요. 한땀더 뒤로 보내서 안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나오도록 실을 보내줍니다. 여기도 뒷면에 있는 실, 겉면에 있는 실을 한땀 앞으로 보내서 안쪽으로 나오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실이 모두 안쪽 부분으로 다 모였죠? 자, 이때 가위로 2,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 이렇게, 짧게 남았죠, 이렇게. 얘를 라이터로 천천히 가까이 가면 녹아요. 그러면 눌러주시고, 그러면 마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 길이의 5배 길이만큼 실을 잘라주세요.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을 넉넉하게 잘라주시고, 사용했던 바늘은 실 잘라주고, 자, 또실 끼기 시작합니다. 바늘귀에 실을 끼우고 두배 길이만큼 빼주고 실 중앙을 바늘을 꾹 찔러서 이렇게 관통해 줍니다. 그리고 짧은 쪽을 잡고 실 중앙을 한번더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한번더실 중앙을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가 됐죠? 긴실을 바늘 귀에 있는 긴실을 당기고 짧은 실을 긴실 방향으로 끝까지 당기고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반대쪽도 똑같이 바늘귀에 실 끼워주고 두 배 길이만큼 빼주고 실 중앙을 바늘이 통과 또 실 중앙을 바늘이 통과해서 관통해 주시고 한 번 더 할게요. 실 중앙을 바늘이 통과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바늘귀 쪽에 있는 실을 당기고 짧은 실을 긴 실 방향으로 당기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 자, 이제 바느질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 타공이 여기와 여기 중간에 간격이 넓죠? 여기가 제일 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랑 여기가. 그러면 제일 뒤에서 들어가주고 중간에서도 제일 끝에서 들어가주고 그리고 제일 앞에서도 들어가주고 하면 세 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는 겁니다. 세 장 한꺼번에 다른 바늘 같이 잡고 쭉 당기면 실의 중간에 가죽이 걸려있죠? 자, 이제 바느질 겉면에서 한 칸 앞으로 가주고 중간도 한 칸 앞, 안쪽도 한 칸 앞 이렇게 빼주시고 뒷면에서도 여기 한 칸 앞, 한 칸 앞, 한 칸 앞 빼주고 당겨주고 다시 풀리지 않게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칸 앞, 한 칸 앞 또 한 칸 앞 이렇게 가주시고 당겨주고 다시 여기서 한 칸 앞. 잘 못하겠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빼고 당겨주고 꼭꼭 당겨주세요. 자, 끝까지 갈게요. 자, 여기까지 바느질 하셨죠? 마지막에 한 땀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다 끝났고요. 자, 이럴 때 안쪽에 있는 바늘이 아니 겉쪽에 있는 바늘이 먼저 마지막 땀까지 가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나왔죠? 그럼 한 땀 뒤로 이렇게 한 땀 뒤로 가주면 위에 이렇게 휘가 맞이죠? 다시 얘는 뒤쪽으로 이렇게 한 땀 뒤로 가주고 그러면 두 줄이 휘가 맞이죠? 겉면에서 마무리하면 예쁘지 않으니까 안쪽으로 한 땀 뒤 보내주고 여기도 겉면에서 마무리하면 예쁘지 않으니까 안쪽으로 보내주고 안쪽으로 보내줬으면 2, 3mm 남기고 잘라주고 그리고 라이터로 천천히 가까이 가면 녹으니까 이렇게 눌러주면 바느질은 완성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조금 자리 잡을 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 단면 부분에 단면 마감재 발라주도록 할게요. 뚜껑 열어서 여기 구멍 사이로 단면 마감재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단면 마감제를 바르고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이 들어가서 눅눅해지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간 부분은 단면 마감제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단차가 어느 정도 잡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단면 마감제까지 바르면 발라서 이것이 완전히 건조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단면 마감제가 이것까지 다 발랐는데도 넉넉하게 남았으면 이 단면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바르셔도 되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금방 발랐기 때문에 이대로 건조시켜 줄게요. 건조되고 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면 마감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바르시면 그 단면이 약간 거친 부분들이 매끈매끈하게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